네, 오늘은 사주 강론 113페이지 슬기로운 이별 생활. 그냥 요즘 원래 제목이 아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제목은 이게 아니었고, 이걸 좀 구성을 다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에디팅을 하지 않아서. 근데 제목을 이걸 붙인 이유는 그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게 많이 드라마에 있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실제로 슬기롭게 이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누군가 만나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본인들은 사람이 없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겠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만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니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만나면은 시간이 필요한 법. 그러다 보니 이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 상태가 아무도 없는 상태가 오히려 안정돼 보이거든요. 안정돼 보이는 거죠. 그게 안정된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상태로 보여요. 아무도 없는 상태가. 있는 상태가 안정된 거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있으면 말은, 아, 남자 필요해, 여자 필요해. 하지만, 그냥 안정된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는 거죠.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 뭐 생기겠지. 때 되면 생기겠지.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은 음양학이다. 자연학이기도 하고, 남녀가 짝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니 조화롭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음양의 조화를 평생 가도 한번 이루기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 연애가 무척 쉬운 사람들도 있다. 타고나기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어려운 사람과 쉬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 이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기가 영어로 씁시다. 만나는 게 쉽다. 쉽다. 이지. 이지한 사람이 있고, 네. 하드한 사람이 있는데, 쉬운 사람은 뭐다? 양이 치우쳐 있는 사람. 치우친 사람. 어려운 사람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남을 이걸 포함시킨 음양이에요. 포함시킨 음양입니다. 포함시킨 음양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남자가 너무 양한 경우. 남자가 너무 양한 경우. 그 다음에 여자가 너무 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종격은 아니지만, 음양 종격이라고 불러요. 음양 종격.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양 종격 음양 잘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양에 그냥 종격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으로 종격 양으로 종격 이렇단 말이에요. 음으로 종격 양으로 종격 그런 사람들도 만남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남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람 빼면 이런 예외죠. 이런 예외만 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제가 궁합을 자주 강의나 이런 데서 안 알려드렸지만, 다른 강의에서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보는 방법을 풀어내는 거죠. 보는 방법을 이렇게 풀어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음향적인 관찰, 음향적으로 자주 보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발전시키고 발전시키시면 이제 궁합을 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수많은 커플이 지금도 이별을 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서로의 음량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화를 못 이루니까 이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화를 못 이루니까 함께 해보고 서로 조화가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헤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별에도 좋고 나쁨이 있을까? 있겠죠. 당연히 있죠. 좋은 이별은 한쪽이 이별을 요구했을 때 다른 쪽이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이별. 이게 좋은 이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나쁜 이별들이 많죠. 그래, 쿨한 이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 문제죠, 지금 현재. 앞에 글, 만나는 방법, 헤어지는 방법을 블로그에 올린 뒤, 상상 이상의 반응이 있었다. 실제로 그 글을 올리고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싶은데 아직 말도 못 꺼내지 못한 사람부터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나아가 각종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의 사연을 전해왔다. 언론에 보도되는 바만 봐도 이별 요구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현실이 그렇죠. 이별이라는 건 어찌보면은 누군가에겐 목숨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잘 헤어지는 건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게 어려운데, 그냥 뭐일 끝내고 이런 건 그냥 끝내면 되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만나는 방법, 헤어지는 방법에 언급한 헤어지는 방법은 바라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적은 것이다. 이 글에 적을 내용은 헤어지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로 응용해 이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적어보겠다. 이게 그 글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이걸 또 되게 많이 읽으시는 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글 중에서 하루에 한 1,000명씩 읽는 글이, 무관 사주의 글이고요. 그, 못해도 500건 이상씩 조회수가 제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조회수 나오는 글들이 이별에 관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이고, 혹시 댓글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올리 요책 안에 넣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뭐 이게 뭐 사주를 배워서 내 사주만 보겠다, 가족 사주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업을 하겠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주로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사귈 사람, 만날 사람이 나타나는 시기도 보고, 궁합도 보고, 결혼 날짜 택일도 하고, 심지어는 합학 날까지 정하지만, 사주명리학에 사랑이란 단어를 정의하는 방법은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람 만나는 사건을 읽어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 한마디로 사랑에 관한 건 본인만 알지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랑했는데 사랑한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모르는 거랍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랑이라는 것, 남녀, 아니 동성애자들도 있으니 두 사람의 연애와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본성상 둘만의 비밀이다. 배우자나 연인과의 이별을 상담해 오는 사람에게 헤어지는 편이 낫다고 말해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적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만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헤어질 때를 못 잡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사주로 보는 합 이외의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둘 사이에 존재하고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감성과 감정이 사라지게 할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 헤어짐을 미룬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감정이 남아있을 때 발전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적 케이스는 애초에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 짝을 이룬 경우다. 이 경우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헤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사랑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특정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면서 마음을 속일 수도 있고 상황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깨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커플들의 이별을 볼 때면 저 커플이 왜 깨지지? 왜 헤어졌을까? 싶은 의문을 품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 둘이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같이 살수 있느냐 말이다. 기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기적은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고 좋으면, 서로 좋으면 그냥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죠?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이 글을 아마 적었을 때가 도깨비 하고 나서 좀 지나서 그때쯤일 것 같은데. 여자 배우 서현진, 남자 배우 공유가, 지금도 아마 이 공유는 요즘 드라마 나옵니까? 뭐, 서현진 씨는 계속 나오죠. 서현진은 계속 나오죠. 아직도 최고라고 봅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죠. 다음 어떤 걸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다리고, 목을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연기 잘하시는 분이, 신혜선, 서현진 이런 분들이 연기 정말 잘하죠. 남자 배우, 지금 남자 배우 중에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지? 남자 배우 조승우 지금 드라마 하고 있는데, 그죠? 그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두 사람이 드라마에서 맡은 배역이 이들에게 큰 인기를 안겨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량으로 주연, 조연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캐릭터를 만드는 드라마 작가들은 독백을 부여함으로써 주인공과 조연 배우 사이에 차별을 할뿐다. 실제로 역할과 관계없이 독백이 있는 배우는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어떤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면 그 연기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배우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씬이나 그때 나오는 그 사람의 독백, 즉 속마음을 들을 때 빠져들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속마음을 알게 되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된다. 물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빠져들기 전에 그런 착각을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호감을 가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리고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거나 결혼하게 된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점 또한 헤어지고 싶은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실제로 항상 우리는 말해야지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모른다 막 그러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 속마음을 예측하고 만나고요. 예측하고 헤어지고 그럽니다. 사람은 의심의 동물, 호기심의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연기자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작가한테 잘 보여서, 아니면은 이런 역을, 그러니까 속마음 얘기하는 그런 게 많은 역을 맡으시면, 그 드라마가 조금만 인기가 인지도가 조금만 있다면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작가분들한테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이런 부분에 중시한다고. 또 이게 일종의 나레이션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나레이션,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담죠. 그러니까 극의 전개나 이런 걸, 그러니까
연기에서 다못 담는 부분이죠. 연기에서는 동작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말하는 부분에서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달하는 내용도 있고 그게 그 주인공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나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걸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연기 중에 그 연기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현실에서 그 인기를 주죠. 그 사람의 다음 작품도 기다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도 이게 사투리를 쓰니까 이게 잘안 되는데 디텍션이라고 해가지고 잘 들리게 말하는 사람이 뜹니다. 잘 들리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이 그 남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발음 연습을 하십시오. 발음 연습을. 잘 들리게 말하는 연습을. 저는 포기했으니까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가겠습니다. 필자가 사주를 봐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리학적인 이면이다. 이면은 간단히 반대되는 마음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음양의 작용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관계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럴 경우 이면이 드러나게 된다.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상대에게 정반대되는 감정인 정오가 생겨나는 것이다. 애정과 배신이 공존할 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발현될 수도 있다. 이것이 실제 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말이다. 그러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싶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상대가 나를 다시 볼, 그래서 좋아함을 멈추거나 싫어하게 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내가 싫어졌으니 그만두자가 아니라 이래도 내가 좋으면 남아있던가의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컨설팅에서 성공한 사례들 뒤에 네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싫어졌다고, 내가 싫어진 걸 들키면 된다,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 들키면 왜안 된다? 그거 들키고 나면, 아,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싫어졌구나.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면이 발현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지 말고 내 속마음을 들키지 말고 나는 아직 너를 계속 좋아하고 있지만 네가 좋아하는 내 모습은 바꿔버리겠다. 그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 부분을 반대로 해버리면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오만 가지지 않는다면 깨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면 나도 정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원래 헤어지고 싶어 하던 사람이 그런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남 죽이는 싫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캐치하신다면 이별을 쉽게 할수 있고 이별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났다고 한다. 남자는 생맥주집을 운영하고요. 호프죠, 이름하여. 보통 새벽 4시 정도가 예정을 마치고 노래방을 하는 여자분은 노래방을 해요. 노래방을 하는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마친다고 한다. 두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생활 시간대가 유사하다. 밤시간에 일을 하니까요. 남자가 가게 문을 닫고 노래방에서 기다렸다가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분 집에 드나들게 됐단다.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남자에게서 가끔 보이는 냉정한 모습과, 잔인한 말투 때문에 헤어지고 싶지만, 그 말을 꺼내면 어떻게 돌면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새벽에 두 사람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이게 사람이 말투도 좀 무섭고, 그런데 헤어지자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일하는 시간대를 바꾸면 쉽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죠? 일하는 시간대만 바꿔도 뭔가 접점이 사라지니까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쉬운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주를 보니까, 필자는 두 사람의, 일단,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주 봤는데 둘다 식신인자가 아주 뛰어났다. 식신인자가 뛰어나요. 그러면 그 인자가 맞아서 처음에 잘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부분이 있어야 만나거든요. 같은 부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남녀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만났는데, 이제 싫어지는 거는 또 다른 대목 때문에 싫어지는 거죠. 다른 대목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짐과 싫어짐은 좋아지게 하는 인자가 싫어지는 인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다른 경우라고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자는 두 사람 사주에 있는 식신인자에 주목했다. 여자분께 요리 잘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반찬 가게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손맛이 좋단다. 남자분의 식신은 먹성으로 볼수 있다. 새벽에 일을 마친 뒤 같이 밥을 먹는 일이 많은지 물으니 출근 전에 예약지사 해놓은 밥을 미리 만들어둔 찌개를 밑반찬과 함께 먹는 일이 많단다. 그러니까 실제 마치고, 새벽에 마치고 항상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냐면 자기 먹성을 따지니까 여자분이 요리를 잘하니까 그밥 먹는 게 좋아서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죠. 포인트, 둘이 만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손목을 다쳤다고 하고 밥을 해주기만 해주지 마라. 밥 해주지 마.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걸 없애는 거죠. 마치고 같이 뭐 집에는 데려다 주지만 밥이 없으니까 밥을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손목이 좀 나아져도 밥하기 싫어졌다고 하고 밖에서 사 먹거나 집에서 먹게 되면 마른 빵 쪼가리, 예, 그런 거를 줘라. 예. 그러면서 일하는 시간대를 바꿔봐라. 일하는 시간대를 바꿔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점차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만약 연락이 오면 아프다고 하고, 큰 병일지 몰라서 병원에 검사를 해야겠다고 해라. 이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실천을 하셨죠. 실천을 하셨으니까, 결과는 어떻다? 일하는 시간대를 바꾼 지딱 20일 만에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후 한두 달에 한 번꼴로 잠자리 상태가 필요해 연락이 올 때마다 필자에 좋은데도 아프다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소식이 없단다. 이 사례는 두 사람이 만나온 이유가 서로의 강한 식신인자 때문임을 확인하고 역으로 그 식신이 불만인자가 되도록 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 케이스다. 그러니까 남자가 밥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그죠? 밥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이게 좋아지게, 그러니까 밥 얻어먹은 게 좋아지게 됐는데,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이제 어디로 간다? 다른 밥줄 사람을 찾아서 가버린다. 그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하나의 케이스인데, 비슷하게 응용할 부분이 되게 많은 케이스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인 여성과 화학계열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의 이야기다. 둘은 여자분이 임용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있을 때 만나 결혼하게 됐다. 결혼 2년 차인 현재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만 남편은 큰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내분이 찾아오셨어요. 자신이 장학사가 되어야 될지, 평교사로 일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공부를 해야 할지, 아니면 뭐 아이는 언제 생길지, 그리고 친정 근처로 정근을 해야 가능할지. 그러니까 실제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을 옮기는데 사실 교사분들이 그러니까 이동 신청을 해놓아도 그 다른 이동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셔야지 맞교대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잘안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게 가능할지, 그것도 사실은 운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지, 그다음에 뭐 일단 돈은 벌고 계시니까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등등을 물어봤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승진운과 건강 정도만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답해드리고,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애를 남편이 안 갖는다는 것만 불만인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애가 갖고 싶은데 요 정도.
또 보통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사 되는 과정이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고 결혼까지 하고 나면 보통 좀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래도 뭡니까? 휴직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 그리고 다음에 복직도 자유롭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애를 못 놓으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태였죠,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휴직을 안 하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평교사로 계속 할지 아니면은 뭐 승진을 따질지 아니면 장학사를 할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교육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쓰기 때문에 그걸 물으러 온 거죠. 근데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한 거는, 남편분이 혹시 애를 갖기 안 갖는다고 하는 건 혹시 바람피는 거 아니냐 한번 확인해 봐라. 살림을 차리진 않았겠지만 뭐 술집이나 업소에서 만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주라,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자기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고 가셨어요. 되게 기분 나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상담을 신청했다. 불과 뭐한 2주? 그죠? 제말 듣고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남편 카드 영수증을 생전 처음 보니까 실제로 유흥비로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또몇 명의 업소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이 그래도 이혼은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혼은 못 한다. 그래서 필자는 남자 사주의 일지식신과 월지 편관을 보고 한 가지 방책을 알려줬다.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 교사인 분한테 휴직하면서 남편한테 교사 그만뒀다. 교사 그만뒀다고 해라. 사표 냈다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을 피우면서도 자기 와이프가 교사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을 남자라 해준 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식신을 가지고 그 옆에 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관이 뭐다? 명예 자존심 인자죠. 그래서 그 편관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중요하니까, 회사도 뭐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자기 아내가 교사라는 것도 되게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사표를 냈다는 말 듣고 출근하지 않는 거 보자, 뭐다? 그래,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관을 쓰는 남자 이야기죠, 이거는. 이런 분들도 근데 꽤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의 편관을 가지고 자기 와이프의 직업이 좋으면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끝낼 수 있다? 여자분이 사표 던졌다고 하면 끝난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성이 강하다면 의심을 하고 실제로 진짜 사표를 냈는지 뒤져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좀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걸로 보이지만, 하여튼 플러스 알파로 알려드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부터 캠퍼스 커플로 7년간 연애해온 커플 이야기다. 여자분은 졸업한 뒤 대기업의 정직원이었고, 남자분은 취준생. 그 이점만 놓고 보면 이별을 원하는 것이 여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이별을 원하고 있었다. 친구가 있는 남미로 가서 친구 일을 도와주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7년을 만나온 정 때문에 자신만 바라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차마 남미로 가겠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온 이유가 자기가 남미로 가면 잘 살지 묻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연애 문제가 정말, 그러니까 가면 잘 살지 물었는데 어떻게 헤어질지는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분 사주를 보니까 인성이 아주 강한 사주원국에 운까지 인성 대운을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생운도 아마 인성이었을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제약회사에 다니는지 물으니 맞다고 했다. 그게 사주원국만 보면은 약사 사주지만, 약사 사주지만 이 약사 사주 가지고 관인성 운에서 들어오니까 자기 걸 차리는 게 아니고 어떻다?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죠?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약사에서 일하는 거죠. 그렇게 취업 가능성이 물어서 물은 거니까 실제 그렇다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참을성이 왕이에요. 당신도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기 싫어하고, 그러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두 분이 못 헤어지는 이유는 둘다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남미로 가고 싶으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그러니까 먼저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니까 그냥 남미로 가세요. 그리고 엽서 한장 보내세요. 그동안 행복했다 정도로. 실제 이렇게 했답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한다. 아주 잘 참는다. 벌써 헤어지자고 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을 여자분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성이 강한 남자친구는 그냥 나쁜 자연환경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분도 이미 헤어지고 싶었는데 헤어지고 싶은 이유는 뭐다? 관인성운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자가 자랑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깨지고 싶은데 이놈의 인성 때문에 못 깨지고 있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서로 못 깨지고 있는데 남자가 그냥 떠나가지고 그동안 행복했다 하는 순간 끝 되는 거죠. 끝. 그렇죠? 그게 실제 이게 인성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나쁜 남자가 들어오면 그냥 아 이것도 내 팔자인 거 보다, 이게 내 자연인가 보다, 내 환경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요. 그 남자가 나쁜 자연 환경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뭐한 2년 지나고 제가 연락 들어봤는데 서로서로 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혹시 오래된 연인에게 이별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본인이 끝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피는 내 손에 묻히는 게 대인관계 면에서 깔끔하다.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오히려 더 발전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커플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미적미적한 관계의 사람들, 그런 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 평범한 부부 이야기예요. 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애들도 그럭저럭 크고 있고, 그냥 평범 그 자체. 입댈 데 없어 보이는 부부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직장과 건강, 남편 직장, 아이들 진학 투자 등을 상담하기 왔다. 대기업 부장인 아내는 여성 직장으로는 굉장히 빨리 진급한 편이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일보다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단다. 미련 없이 헤어지라고 했다. 그냥 이쪽도 뭐 크게 헤어질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보니까 그냥 헤어지라고 했어요. 남편이 주식에서 손을 떼게 할 방법이 안 보이는데 계속 같이 살게 되면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인은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겨우 그것 때문에, 겨우 돈 때문에 이혼하자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지금 아파트 몇채 날린 겁니다. 실제 한 5년 전이었을 걸로 기억됩니다. 5년 전이니까 대충 한 10억? 10억 이상 한 12억? 대충 여기만 계산해도 12억? 한 12억 날린 거예요. 아파트 몇 채도 되죠, 그때는. 예. 지금은 이분이 많이 버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운이 좋아서 이사로 승진을 하면 오히려 월급이 줄어듭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니까 이사들은. 그래서 이혼 안 하면 문제다 이러니까 남편이 이혼 안 한다고 해서 남편 빚 2억 떠안고 이혼하셨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어떻다? 남편은 실제로 완전 다 말아먹고 완전 다 말아먹고 이제 뭐 양육비 이런 것도 없이 됐고 여자분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음도 참 편하고요. 잘 살고 있는 거죠. 애들도 어떻다? 뭐 그냥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 대학도 잘 들어갔고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제가 컨설팅이 되었고 그런 거죠. 두 부부와 두 연인을 헤어지게 한 사례를 말씀드렸다. 필자는 사주명리학으로 컨설팅한 거지만 사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봐도 헤어져야 할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헤어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과 왜 만나고 있는지, 왜 헤어지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 중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지인, 뭐 친구도 괜찮고요. 뭐 직장 동료 괜찮고 그런 분들한테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쪽을 대놓고 욕을 하겠죠. 자기를 욕하든지 상대를 욕하거나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막 욕을 하면은 그러면 둘다 또는 둘중한 명이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이 헤어짐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굳이 사주를 보지 않아도 헤어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냥 사주고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왜못 헤어지지? 내가 왜못 헤어지지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인트만 찾으시면 이네 가지 사례에 든 부분만 쓰더라도 충분히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드럽게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참, 한 사람은 헤어지고 싶고, 한 사람은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트러블들 없이 헤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데이트 폭력이니 살인이니 하는 뉴스가 들려온다. 이게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심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내적인 갈등은 훨씬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결혼하면 가정폭력은 일상이 된다. 실제로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맞은 여자분이 그냥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황당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죠? 그러면 정말 가정폭력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가정을 이룬 것인데, 실상이 그 반대라면 끝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본인만을 생각하면서 말.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하면 돼요. 자식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부모 생각도 할 필요 없고, 아무도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끝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질질 끄는 그런 이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폭력적으로 사람들이 변했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트러블이 있고 내가 싫은 마음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한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트러블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형태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헤어지는 방법, 슬기로운 이별 생활, 이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응용하시고 잘 헤어지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혹시 주변에 헤어져야 될 분들이 있다면 잘 어드바이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